감독님 알게 된 지도 한 27년이 된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처음 저한테 이렇게 일자리를 주셨던, 그때 저의 단편 영화 보고서 이제 시나리오 한번 각색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그러고서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작품을 놓고 감독님하고 이제 대담을 하게 돼서 그 자체 되게 영광이고, 근데 특히나 이 작품이 헤어질 결심이 정말 지독한 사랑 영화라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항상 뭔가 다룰 엄두를 못 내는 장르 또는 영역이고, 그래서 보면서도 되게 경탄스럽고 그랬는데, 정작 감독님은 되게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익숙하고. 또 아가씨나 뭐, 박쥐도 정말 격렬한 사랑 영화였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또, 예. 뭐, 올드보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예. 복수 삼부작이라는 틀에 그렇죠. 이렇게 묶였지만, 올드보이나 그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되게 큰 사랑의 그 이야기 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뭐랄까, 익숙하면서도 편안함, 또 동시에 이번에 정말 정말 그 사랑 이야기의 어떤 끝을 한번 보고 싶은, 뭐 그런 뭔가 그런 야심이랄까? 시작할 때 어떤 그런 기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처음에 정석영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부터. 그런 야심은커녕 그냥 한국 영화 해보고 싶다. 한국말 작품 해보고 싶다. 왜냐면 그때 리틀 드러머걸을 6개 에피소드를 혼자 찍다 보니까 긴 시간이 걸렸고, 후반 작업 중에 좀그 향수병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영어에도 치이고, 그래서 한국어 작품, 그 다음에 그 TV 아니고 영화관에서 볼수 있는 좀, 좀 시네마 그런 걸 해보고 네. 싶다. 그런, 그거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나 감독님이나 다이뭐 시네필들 다 그렇겠지만, 그 클래식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나 꿈 같은 게다 있잖아요. 그런 접근이 있으셨나 봐요. 애초부터 클래식에 대한 어떤. 예. 그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영화가 고전 영화가 되면 좋겠다, 나중에. 훗날 고전으로 계속 그 상영되는 그런 영화로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야, 감독들 누구나 있을 테고. 저 역시도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지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영화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잘 만든다는 건 너무 막연한 말이고, 좀 유행을 타지 않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영화가 그냥 영화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그것만 가지고, 난 그쪽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고전 영화의 뭐 어떤 스타일이나 문법을 흉내내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가 고전이라고 막연하게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 안에 뭐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고전 스타일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폭이 넓고, 그래서 어떤 누구의 스타일을 흉내내는 것은 그런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나의 그 스타일을 찾으면서도 너무 경박하지 않는 방법으로, 훗날 보아도 다 이해될 수 있는 영화, 공감될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 만들려고 했죠.